대선 얘기를 합니다. 대선은 아까 앞에 전제가 있죠.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고리로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대선 분위기 얘기하겠습니다. 2월 네 번째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32.4%로 주춤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0.1%포인트 정도 약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19.2%로 20%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2%포인트가 빠진 걸로 나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11.6%로 14.8%에서 꽤 많이 떨어졌죠. 3.2%포인트니까 빅3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올랐는데요. 보시면, 이재명 지사도 올랐네요. 자, 보시면, 안철수 대표가 10.5%, 이재명 시장이 10.1%를 기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3.9에서 3.3. 뭐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인데. 자, 이네 명이, 물론 여론조사라는 건 참고용입니다. 네. 오르고 내리는 건뭐 그때그때 추세 의미에, 이외의 의미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좀 뭔가 시사점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저기서 제일 이제 눈여겨본 게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이제 제자리 걸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확보를 한다. 파죽지세로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는데 저렇게 거의 이제 뭐,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20.4나 19.2나. 네. 근데 이제 제자리 걸음, 예, 이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몇 개를 통해서 제자리 걸음, 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바깥에서 이른바 산토끼를 끌어모아서 안희정 지지율이 확장되는 거에 일정한 한계가 온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중도 보수층을 그 안희정 쪽으로 결집시켜서 반기문이 없어진 자리를 안희정이 차지하는 그런 효과는 거의 이제 마감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안희정 지사는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랑 제로섬 게임을 해야 돼요. 그쪽의 거를 빼와야지 내가 플러스가 되는. 시소 게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희정식의 그동안의 중도, 뭐, 실용, 광폭 행보가 과연 그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 이쪽으로 당겨오는데 유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지금 1.2% 빠졌죠. 1.2%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번 최근에 나왔던 그 선한 의지 발언. 아, 그렇죠.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한 후폭풍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상당히 지지율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것인가, 아니면 이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또이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한 의지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에게 몰렸던 그 중도보수의 표가 지금 안철수 이전 국민의당 대표한테 1.7% 간거 보면 그 중도보수 표가 빠져서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간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뭐 쿨하게 사과를 했지만, 네. 그 기조를 계속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중도 보수층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집토끼들한테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의지나 대의연정 이런 얘기로 더 이상 지지율을 오르지 않는다. 안희정표 정책을 내놔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안희정표 정책에 대한 얘기는 어제 관훈토론 얘기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저희가 할 텐데 그때 좀 하기로 하고요. 자, 1위, 부동의 1위라고 이제 할 만합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뭐 선두를 계속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최근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안보관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걸 의식했는지 이 포럼을 열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전 수당 인상하고 병력 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성실하게 국방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칙으로 병력을 면탈 방위산업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삼고 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저는 이런 세력과 맞서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시는 대로 특전사 병장 출신임을 본인이 강조를 하면서 어제 국방안보 포럼을 발족시켰는데, 자, 이런 그 의혹을 갖고 막 이 국방안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 좋았는데, 오게티가 하나 있었네요. 저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그냥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가 잘못됐나 싶으실 텐데,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잘못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가 옳은 계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짝대기, 막대기가 4개가 있는 것. 저게 바로 위로, 왼쪽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올바르게 걸린 건데. 태극도 색깔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어제는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거꾸로 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태극기 괴는 저도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저게 거꾸로 걸렸다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오게티라고만 보기 힘들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저게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태극기를 저렇게 걸어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에 대한 개념 없이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어제 중요한 게 이제 국방안보 포럼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태극기 의미가 굉장히 크죠. 더구나 요즘 이제 태극기가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훼손됐다고 해서 태극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저런 하나하나 어떤 자그마한 것이 실수리가 모여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에는 확장성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어떤 진술이랄지, 그리고 영입 1호했던 뭐 전인범 전 장군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쌓이고 쌓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표 들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세한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좀 완벽을 기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참모들도 이제는 선두 후보로서 저런 것들이 지적이 되니까 세세한 데까지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이어서요,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관훈클럽, 그러니까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에 나가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앞서도 얘기가 나온 선한 의지 발언, 이게 이제 지지율 정체를 부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소신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제 소신을 사과한 건 아닙니다. 부적절한 예를 통해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므로써 가슴 아파하셔서 그것을 이제 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는가에 대한 길은 각자 계산을 하겠지만 정치인 저 안희정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소리에 충실합니다. 진실로 명령하는 바대로 걸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의지를 사과한 것이 또 논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뭐 선한 의지를 이야기한 그 전체적인 맥락은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비유를 든 부분, 그러니까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것처럼 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게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대연정에서 보이시다시피 이 다른 정파들하고 이 손을 잡고 뭔가 협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전혀 선한 의지에서는 비적절한 아주 부적절한 이 그 예 때문에 지금 떠난 중도 보수의 표심을 다시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안희정 지사가 고려대학교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 잘하는데 철학적이다, 한마디로 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참석자들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 저 안희정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가장 승부를 낼 수 있고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정치는 되게 이제 언어죠. 언어라고 그러죠. 근데 말의 힘이고,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이 어려워 보십니까? 그 지금 제 얘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확 와닿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근데 저기서 기자분들이 지적한 게 맞아요. 좀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려면요, 이게 언어 습관이요, 긴 얘기도 짧게 해야 되고요, 어렵고 복잡한 얘기도 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할 수도 있는 얘기를 복잡하게 어렵게 해버리면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좀 그 자격요건 미달인데, 안희정 지사가요, 조금 어려워요. 길고, 그리고 좀 모호한 화법이에요. 간단 명료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선한 의지 발언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본인 장인, 과거에 그, 저기, 뭐죠, 좌익 경력. 그런 거, 사랑하는
안에 법이란 예. 말이냐. 요번처럼 그 부산대 그 강연이 문제되면 나는 뭐 반어법도 한 번도 못 쓰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 이런 거를 굉장히 뭐 며칠 전에 사과한 걸로 됐는데 어제는 또 사과가 아니라고. 도대체 뭔지 모호해지면요. 저게 과연 노무현의 DNA, 그 노무현의 DNA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어 습관에 그런 거는 좀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일문일답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장수천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제가 충남지사에 두 번이나 선거에 나가서 됐는데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헌법적 질서 잡더라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분노 상실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돼야 한다. 그건 헌법적 국민 권리이기도 하다. 이거 받아들이겠다, 뭐 안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표현이 애매합니다. 아, 정말도 이해, 저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 뭐 철학과를 나와서 그러신지 안희정 지사의 화법을 저도 보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저게 무슨 말을 할까. 네. 그 선한 의지, 뭐 분노, 사랑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어떤 선문답 형식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전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정치인들이 전과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난번 총선이나 아니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 면죄부가 된 건 아니죠. 왜 내가 그랬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정당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 탄핵 기각 시 승복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명확히 얘기해 줘야 하는데 국민을 빗댔잖아요. 국민 가지고 있는 분노 상실감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돼야 한다. 이 말을 자체가 본인을 승복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게 너무나 간접적인 화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은 말을 쉽게 하는데 말을 쉽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해야 한다고. 사실 중학교 네. 졸업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이죠. 그런데 네.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언어를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1인 1표가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쉽고 간명한 대통령, 이 정치인의 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고요.